안녕하십니까. 양진식 소장입니다.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춥습니다. 오늘 마지막 2019년 연말입니다. NF 쏘나타 트랜스폼 수출 인기입니다.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. N200이고요. 물론 가솔린입니다. 저희가 수출할 때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바이어들은 가성비를 따집니다. 수입국 바이어들은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격에 절대적으로 민감합니다. 예, 본닛에 페인트가 벗겨져서 얼룩이 있네요. 뭐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. 그릴 보시면 트랜스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고요. NF 트랜스폼 맞습니다. 엔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엔진 뭐 이사왔고요. 정상 작동됩니다. 그리고 휠하우스 데미지 없고요. 전판 레일도 이상이 없습니다. 이 녀석은 큰 사고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요. 본닛도 잘린 것 없고요. 그 다음에 휀다 정도는 지금 우측 부분의 휀다 정도는 교체를 했습니다. 엔진 살펴봤고요. 다음엔 내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내부 키로수는 물론 따지긴 따지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. 핸들 리모컨이 있네요. 핸들 리모컨이 있고 뭐 특별한 옵션은 없고 오토에어컨하고 그 다음에 운전석, 조수석, 열선 시트고요. 미션은 물론 자동입니다. 그리고 조수석에 에어백이 있습니다. 선글라스 케이스가 있고요. 시트는 블랙 시트이네요. 네, 내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내부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커팅 유모 한번 확인하겠습니다. 커팅 유모를 보실 때 고무를 벗겨내고 이 C필러 상태의 스폿 용접 자국을 봅니다. 스폿 용접 자국이 오리지널 그대로면 사고가 없는 거고요. 이 녀석은 커팅 큰 사고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하부 보시겠습니다. 하부도 요즘 바이어들이 많이 보죠. 엔진 누유가 있는지 요철이 있는지 보고요. 타이어는 타이어 17인치 타이어 예, 양호합니다. 타이어가 사이즈가 크면 그만큼 고성능 타이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트렁크 커팅 한번 보겠습니다. 백판넬 트렁크 커팅 예, 이상이 없고요. 트렁크 부분에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렸는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. 잘렸으면 물론 감가 됩니다. 오늘 2019년도 마지막 포스팅을 진행하면서 요즘 수출 경기가 안 좋아서 서로들 난립니다. 바이어가 요즘은 저희 야드에 많이 오지가 않습니다. 자, 새해 2020년에는 1월 1일부터 수출 경기가 좀 예전처럼 활성화돼서 저희도 좋고 바이어도 좋고 서로 윤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